어제 큐 하다가 끝났죠. 그래서 큐를 제가 봤는데, 예. 동작이 그렇게 되는 게 맞더라고요.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 보시죠. 이게 소스를 보시면, 제가 소스를 살짝 고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넣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웨이트 스테이터스에 빠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인자 값으로 그 뭐야 타임아웃 값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얘도 타임아웃 값을 갖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Q에 관련된 풋의 기본 인자 값을 보시면 타임아웃 값이 제로예요. 풋은. 그래서 얘가 집어넣었을 때 Q가 꽉 차가지고 에러를 내던 Q가 꽉 차지 않아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OK가 떨어지던 무조건 리턴되게 돼 있어요.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게 보통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거 풋하고 게시 두 개가 쌍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자 값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로고요. 얘 어디냐? get은 인자 값이 계속 기다리는 게 기본 값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인자 값의 기본 값을 그 타임아웃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은 양쪽 다 제로를 넣던가 양쪽 다 웨이트 포레버를 넣는데 얘는 재밌게도 풋은 제로고요. get은 웨이트 포레버예요. 당연히 전 당연히 웨이트 폴 해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걸 보시면 Q의 특징인데 여기서 보시면 Q가 I 값을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I 값 그죠? 그래서 이 아웃풋을 아웃풋이 아니라 얘를 볼게요.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아, 이거를 제가 좀 크게 올려드릴게요. 결과를 보시면 보세요. 제가 8개를 놓으니까 1, 2, 3, 4, 5, 6, 7, 8까지 해놓고 웨이트 걸린 다음에 1초 뒤에 get을 해놓고 갖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1이나 2, 1이 먼저 보여야 되겠지만 보세요. 8 다음에 9가 들어오죠. 지금 이제 가득 찼으니까 하나 집어넣고 하나 갖고 가고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웨이트를 포레버를 했으니까 둘다 걸리면 다 블록 스테이트 그러니까 웨이트 스테이트로 빠지기 때문에 걸릴 텐데 보시면 갖고 가는 값이 Q에 쌓인 값하고 좀 이상하죠?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자 1번부터 8번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get 하면은 생각에는 1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9가 나왔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쟤는 지금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를 복사하기 때문이에요. 어드레스. 그러니까 Q에 들어가는 인자 값은 카피 밸류가 아니라 카피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지금 i라고 하는 여기 보면 메모리 지금 보시면 이게 메모리라고 하면 여기 지금 i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쟤는 뭘 하냐면 이 i를 값을 갖고 있는 포인터인 i를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q가 지금 8개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카피한 데이터가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읽어드리는 값이 지금 Q의 어드레스인 거죠.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어드레스의 값을 i를 찍어보면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저 값.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면 이 값을 카피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고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의 주소값이 여기 지금 카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현상이 일어나요. Q는 값을 복사하지 않고 레퍼런스를 복사합니다. 아시겠어요? 효과가 있죠. 효과는 있어요. 이거는 이 Q를 디자인한 개발자의 생각에 반영된 거잖아요. 왜 쓸모가 없냐고? 저거 쓸모가 있죠. 왜 쓸모가 없으세요? 스레드풀이요? 스레드풀 어떤 어디서 말하는 스레드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큐 스레드풀은 그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실행시켜 주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가 순차적으로 쭉 차여 놓으면 그 녀석이 내가 원하는 스레드 순서대로 실행시켜 주는 그 기능 아닌가요? 밀려가긴 밀려가죠. 근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카피하고 있는 건 이것만 카피해서 그래요. 첫 번째 이걸 카피했고 만약에 두 번째 내가 J라고 하는 J의 포인터를 여기다 카피를 집어넣으면 이 녀석의 포인터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J가 되겠죠. J 포인터. 지금 현상은 I라는 변수를 잡았는데 이 Q에서는 아이의 포인터 값을 저장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뭐냐면 이 0번부터 7번까지의 이 Q에 다 아이의 포인터만 저장돼서 저게 저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J라 그러면 여기다 J의 포인터를 집어넣으면요. 여기다 A면 여기다 A의 포인터를 집어넣으면 다른 값이 나오겠죠. 지금 Q에 0번부터 그러니까 8개의 Q에 다 아이에 관련된 포인터만 저장됐기 때문에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i만 카피해 넣고 있잖아요. 토글로 ij를 바꿔서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니 포인터 값을 하니까 이걸 여기다 다 i 값이니까 이걸 읽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i의 주소값 그 값을 읽어버리면 마지막 값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카피하고 있잖아요. 아이만 카피하냐고요? 예. 네. 자, 이제 그거는 그 다음 세션. Q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장일단 있죠. 값을 카피하는 거하고 저기 레퍼런스를 카피하는 거하고는 일장일단이 있을 거잖아요. 선뜻 와닿지 않죠. 포인터 개념 잘 모르시면 선뜻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뭐 선뜻 와닿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포인터를 카피하면 뭐가 좋죠? 메모리 저장 공간이 작아지죠. 빠르죠. 그렇잖아요. 대신에 내가 어떠한 값을 접근해서 읽으려 그러면 좀 머리를 써야죠. 고래서 그랬습니다. 고래서. 그래서 첫 번째, 예. 그래서 누구나 흔히 하는 그 실수, 뭐죠? 함수 명세서를 잘 읽지 않는다. 네, 함수 명세서를 제가 잘 읽지 않았어요. 풋의 기본값이, 예, 기본값의 타임아웃 값이 제로인
제로가 아니라 웨이트 4 해본 줄 알았죠. 계속 기다리는. 왜? 개시 그러니까. 근데 쟤는 제로고 개는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밸류 카피가 아니라 네, 레퍼런스 카피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저게 이제 짬뽕이 될 건데 이제 잘 따라오세요. 그냥 메모리 풀은 메모리 풀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특정 메모리 사이즈 특정 변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메모리의 크기만큼 그 개수만큼의 배열을 힙 메모리 영역에 할당하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 풀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메모리 풀이 뭔지 먼저 보시고 코드로 자 저희는 메모리 풀을 쓸 거고요. 아까 전처럼 똑같이 4바이트짜리 8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쟤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풀을 선언하는 그 순간 4바이트짜리 8개를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메모리 풀 8개를 잡았으니까 메모리 공간 8개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거를 쓸 수 있게 충분히 예. 매니지먼트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저것도 커널 개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풀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모리 풀을 쓰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얼로케이션하고 풀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버퍼 10개짜리에다가 지금 8개 이렇게 집어넣고요. 지금 메모리 풀 그러니까 얼로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메모리가 꽉 찼을 때 메모리 풀이 메모리가 꽉 가득 찼을 때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집어 얼록하고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그냥 그 값을 읽어서 풀이하는 코드예요. 실행시켜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근차근 8개씩 증가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8단위로 전가하면서 점프 뛰는 그런 코드가 나올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동작할 거고요. 저거는 뭐, 예, 저건 그냥 아시겠죠? 그냥 메모리 사이즈를 미리 한다고 약속을 하고 커널한테 나 이 정도의 메모리 잡을 거야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커널한테 요청을 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요. 그리고 그 메모리를 풀어요. 근데 그 사이즈를 벗어나면 커널이 할당을 안 해주니까 널이 날라오겠죠. 그럼 뭐 할당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커널이 여유 자원이 없다 그러면 아마 메모리를 할당시켜 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 정도야 뭐. 그러면 자 이제 궁금증 해결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쓸 거냐 라는 부분인데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어떻게 쓸 거냐가 나오죠. 뭐 이런 방식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메모리 풀을 얼럭해가지고 내가 쓰고 풀이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써도 되는데 사실은 저렇게 쓰기에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동기화 루틴을 써서 저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저희는 Q를 배웠으니까 Q랑 같이 쓰는 걸 보시죠. 네. 첫 번째, 저 위에 네, 스트럭처 하나 잡았습니다. 그냥 대충 잡은 스트럭처예요. 의미 없이. 네. 뭐 그냥 잡은 스트럭처고요. 메모리 풀 보면 이 스트럭처 16개짜리를 할당하겠다고 요청을 한 거고요. 이 사이즈에 Q 16개를 할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묶어 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얼룩해서 여기다가 데이터 값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풋해요. 그러면 Q에는 뭐가 들어가죠? 어드레스가 들어가죠. 그러니 쓸수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물론 저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뭐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 뭐 특정 레지스터의 변수 값을 뭐 Q에다 담아가지고 순차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사정상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get 해서 OS 이벤트가 Q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Q에 들어와 있으면 그 값을 읽어와서 예, 메모리 풀 있는 걸 프리해 주죠. 요렇게 쓰면 돼요. 요렇게. 이제 이해하셨어요? 요렇게 쓰면 되죠. 요렇게. 물론 꼭 저렇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쓰세요. 저런 개념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상황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죠? 질문 있나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강압적으로 다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해가 다안 가시고 가신데 이해한다고 얘기해! 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 저안 그랬습니다. 질문하세요. 락이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락이 아니라 웨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원에 관련된 저거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는 써야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락은 이제 다른 문제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락이 아니라 웨이트라니까요. 락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데드락이나 아니면 어떤 그렇겠지만 저거는 Q 사이즈만큼의 내가 자원을 확보해서 그 자원의 양만큼 내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막 집어넣는 애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메시지를 받을 건데 100개 한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죠? 난딱그 메시지는 1ms마다 한 번씩 들어오고요. 내가 100ms마다 저쪽 PC로 보낼 거야.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높여놨어. 그럼 걔가 100개를 받겠죠? 그죠? 100개가 다 차면. 그러면 제가 우선순위 낮은 애가 이제 돌수 있겠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락이 아니라 내가 저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스레드 간에 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게 좀 다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R2S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단편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들. 이제 그거를 섞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구조화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할 때는. 그러면은 스레드의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뭐 어차피 MCU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에 관련되는 뭐 IRQ도 있을 거고 뭐 메모리 자원도 있을 거고
뭐 스레드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레드 하나 큐 한쪽에서만 집어넣고 읽어가는 애가 다뭐다 대여섯 개될 수도 있는 거고 집어넣는 애가 한뭐 대여섯 개 되고 읽어가는 애가 하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조화하느냐의 문제지. 예. 대신 아셔야 되는 건 얘는 스레드 간 자원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이냐 효율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자, 잠깐만. 자, 이제 메일입니다. 그냥 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개념은 단순해요. 아까 전에 봤던 예제와 같아요. Q와 메모리풀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일은 Q와 메모리풀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메일만 있으면 되지. Q와 메모리풀은 왜 있느냐라고 하면 있어야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하지만 Q와 메모리풀을 합쳐서 쓰는데 아까 전처럼 써도 되지만 굳이 아까 전처럼 쓸 건데 Q와 메모리풀을 두 개를 써서 하면 귀찮고 귀찮잖아요. 우린 또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타이핑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잖아요. 예. 네. 저렇게 쓰면 저거 쓰면 되게 한 방에 끝납니다. 아까 전처럼 쓰는 경우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소스 기억하시고요. 뭐가 바뀌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가 바뀌는지만. 그죠? 똑같을 거예요. 뭐가 바뀌는지만 보세요. 이 부분 같죠? 그죠? 이 부분 같죠? 방금 봤던 소스를 잊어먹으시지 않으셨겠죠? 단기 기억 뭐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요것만 바뀌었죠?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같죠? 그죠? 요것도 같죠? 요것만 다르죠. 그리고 요것도 다 같아요. 타이핑을 적게 쳐도 됩니다. 예, 적으면 저렇게 쓰는 건 예, 만약에 저 방식으로 쓸 거다. 저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특정 메모리를 잡아가지고 Q 형태로 쓸 거다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 객체나 쓴다 그러면 메일이 단순하죠. 그냥 여러 가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 정도 차이예요. 실행시키면 결과는 똑같을 거고요. 아까 전 거랑. 예,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질문. 쉽잖아요, 그죠? 쉬워. 알토에서 안 어렵다니까요. 쉬워요. 단락으로 봤을 때 이걸 엮으시면 돼요, 이제. 이 기능들을 다 아시고 엮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이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되는 예,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건 엠베드웨스에서 제공해 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벤트 플래그는 뭐 그냥 비슷한 거라. 어? 이벤트 플래그가 왜 여기 또 나왔지? 이거는 페이지가 한 번 더 겹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어제 했던 이벤트 플래그가 여기 페이지가 잘못돼서 더 나온 것 같은 게 아닌가? 똑같을 텐데. 아, 이벤트구나. 이거는 그냥 소스만 보고 넘어갈게요. 볼 게 없어서. 자. 자. 자, 이제 어제 거 어제 했던 거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보세요. 여기 메인 스레드 시작했고요. 스레드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슬립 줬고요. 이벤트 셋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벤트 셋 했고. 그죠? 그래서 얘는 01 이벤트를 기다려. 얘는 02 이벤트를 기다려. 뭐랑 비슷하죠? 어제 했던 거. 스레드 플래그 있었죠? 비슷해요. 예, 네, 비슷합니다. 스레드 플래그 할 때는 스레드에 플래그 세트 해가지고 어떤 스레드에 펑션을 썼잖아요. 저거는 그냥 그건 아니고, 그러면 그 스레드의 종속적인 그 플래그를 기다리는 그 웨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썼잖아요. 얘는 기능은 다 똑같은데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 이벤트 객체라고 하는 커널에서 제공해주는 플래그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이벤트 플래그를, 이벤트라고 하는 커널 객체를 사용해서 이 이벤트, 각각 주어지는 저 이벤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차이가 그겁니다. 모르시겠죠? 어제는 이벤트 클래스 밑에 있는 플래그를 갖다 셋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레드 밑에 있는 플래그를 셋했잖아요. 그러면 그 스레드의 종속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스레드한테 셋을 준 거예요. 근데 얘는 이벤트라고 하는 공통 객체를 두고 거기다가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통 객체를 각각의 스레드들이 보고 있어서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개념은 똑같아요. 신호를 준다라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뭐 그 정도인 거죠.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10분간 쉴게요. 네. 늦은 저녁 피곤하신데 이제 좀 잠이 깨세요. 다들 이제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일찍 쉬었는데 이제 잠이 깨세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10분 안에 졸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여튼 아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R2S 타이머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타이머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R2S가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타이머가 타이머 기반으로 타임 슬라이스로 동작을 하니까 소프트웨어 타이머는 당연히 동작이 가능하겠죠. 그냥 소프트웨어 타이머다. 그게 있다. 그래서 쓰는 법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행할 거냐 반복적으로 실행할 거냐 옵션이 있잖아요. 얘도 한번 실행할 거냐 반복적으로 실행할 거냐 옵션이 있어요. 스타트하고 스탑하고. 보시죠. 이거 실행시켜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쇽. 이 툴을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느낀 건데 뭐 번외로 얘기하면 이 툴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약간 성급하시면 안 돼요. 저 밑에 저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건드렸다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거 다 이렇게 클로즈, 컴플리트 이런 식의 저런 메시지가 나와야 뭔가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 막 그냥 중간에 막 이렇게 해놓고선 이렇게 해놓고 저거 떴는데 막 딴 거 하고 그러면 내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천천히. 소프트웨어 타이머입니다. 소프트웨어 타이머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머 객체 선언하고 그죠? 뭐야 이거? 됐다 됐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 슝 누르면 예. 타이머 객체 선언하고 지금 동작하는 게 되잖아요. 뭐 간단해요. 보시면 저기 타이머 객체 선언해서 콜백 펑션 등록하고 뒤에 옵션 주고 스타트 시키고 스탑 시키고 스타트 시킬 때 그 간격 집어넣고 스탑 시키고 소프트웨어 타이머 끝. 내용 없어요? 저건 이해 안 되시나요? 한번 실행시켜 주실 거면 원샷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저거 스타트 시켰을 때 저거 뭐죠? 저거 거시기 저거 간격 듀레이션 값만 조정하면 한번 실행되고 말죠. 저게 있다. 소프트웨어 타이머가 있다 정도만 하죠. 근데 보시면 엠베드에서 제공해주는 저런 타이머 객체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통적으로 뭐 티커, 뭐 웨이트 뭐 이런 것들도 다 타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저에는 이제 R2S 타이머라고 해서 커널에서 제공해준 소프트웨어 타이머 객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사실. 크게 볼까요? 엠베드 OS를 뭐 제가 뭐 R2S 다른 것도 써보긴 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프리 R2S랑 엠베드를 써요. 프리 R2S는 언제 쓰냐면 그냥 제가 그 SD 쪽에 대한 뭐 벤더 라이브러리 가지고 개발할 때나 아니면 NSP 쪽 벤더 라이브러리 가지고 개발할 때는 R2S를 프리 R2S를 주로 쓰고요. 엠베드는 이제 그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될 때 주로 사용해요. 기존에 나와 있던 컴포넌트하고 엠베드에서 제공해 주는 보드
그러니까 그 보드라고 하면 거기서 제공해 주는 이제 MCU겠죠. 그 MCU 얘네들이 제공해 주는 MCU와 얘네들이 제공해 주고 드라이버가 올라가 있는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빠른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엠베드가 만능은 아니고요. 엠베드가 상당히 괜찮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MCU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내가 만드는 타겟 디바이스가 가격에 되게 민감하다 그러면 엠베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한다 그래도 그냥 벤더 라이브러리 셋을 이용해서 만드는 바이너리 사이즈와 엠베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바이너리 사이즈는 좀 차이가 커요. 그렇게 되면 MCU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사실 곧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 MCU의 가격? 이것이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타겟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지만 내가 시간이 없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IoT 플랫폼에 붙일 거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빠른 퍼스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엠베드는 상당히 괜찮은 솔루션입니다. 요즘에 보면 다들 뭐 아두이노를 쓰시는데 MCU 계열에선 근데 아두이노를 쓰시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걔의 시발점이 어쨌든 비전공자가 쉽게 쓸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은 전문 개발자라기보다는 아티스트 용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형태였으면 충분했어요. 근데 워낙 그 플랫폼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시장에 많이 풀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점점 모양이 뭐라고 하지? 약간 좀 개발자스러운? 이라고 해야 되나? 좀더 상용스러운 인 거지. 사실은 아두이노 갖다가 만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아두이노도 상당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한계점이 부딪힌다 그러면 엠베드도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거. 예. 어차피 엠베드의 시발점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발선상의 차이는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뭐 이렇게 가서 수렴할 수 있겠지만 그 출발선상을 무시하고 뭔가 해봐야지라고 하는 건 글쎄요. 내가 다 뜯어고치고 내가 잘하지 않는 이상은 좀 오만스러운다고 좀 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엠베드 OS를 쓰면서 저는 엠베드 OS를 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엠베드 OS만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RTOS 제가 뭐 써본 건몇개 없지만 그거보다 좀 이게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 기능이 좀 특이했어요. 네, 이벤트 큐라고 하는 기능이 좀 특이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엠베드 사이트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사용하지 말고 이벤트 큐를 쓰는 게 어떻겠니? 그게 훨씬 더 좋은데? 라고 써 있어요. 네. 사실 그건 네,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맞아요. 소프트웨어 타이머보다는 이벤트 큐가 훨씬 더 기능을 많이 하고 훨씬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큐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레드 간 동기화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벤트 스케줄링이면 뭐 큐를 제공하기도 하고, 예. 이거 다가 빠졌네요. 하! 이렇게 끝났네. 뭔가 찜찜하게. 예. ISR에 안전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실행 안정성이 없는 함수라고 그러는데 보통 ISR에서 사용하지 하면은 되게 불합리한 함수들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예,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벤트 큐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쓰면서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기능이다 라고 느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스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저기 이벤트 큐를 쓰는 법이거든요.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실행시켜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거 동작시켜 보시면 아까 전에 썼던 소프트웨어 타이머 그러니까 R2S 타이머처럼 동작해요. 처럼 네. 결과는 저 밑에 결과를 보시면 그죠? 이벤트 큐를 잡아서 이벤트 큐를 콜하죠. 근데 그 이벤트 콜할 때 들어가는 예, 콜백 펑션이 printf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printf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자값이 이제 immediately 콜하자마자 실행되는 거예요. 콜은.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immediately 찍힐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는 2초 뒤에 한번 실행될 겁니다. 그리고 every는 1초 뒤에 계속 실행될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그 뭐죠? RTS 타이머랑 별반 다른 건 없죠? 타이머에 인터벌을 주고 내가 원하는 펑션, 그러니까 콜백 펑션을 실행한다는 의미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타이머 기능을 하는 건 맞습니다. 예.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큐 디스패치라는 게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기 printf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거나. 그리고 컴파일해서 돌려보세요 이 밑에.
요 밑에 프린트F 하시라니까요. 절 보시지 마시고 왜 안 치세요? 저는 저 예제를 만들면서 열심히 쳐서 드렸는데 그 프린트F도 안 치시겠다는 거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프린트F 찍어서 한번 보세요. 프린트F 안 찍히죠? 네, 안 찍히는 게 맞아요. 여기서 디스패치 해버리면 여기서 계속 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기서 잡아서 계속 돌려요. 뭘 내가 등록해놓은 콜 펑션 콜백 펑션을 리스트를 쭉 놓고 그 시간 타임에 맞게 계속 돌리는 녀석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코드는 안 돌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큐를 해놓고 디스패치를 이벤트 큐를 만들어 놓고 디스패치를 실행을 안 시키면 이벤트 큐가 실행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밑에를 떨어져서 이 라인 밑으로 실행됐다고 한다면 이 메인 펑션 끝났겠죠? 맞잖아요. 메인 스레드 가장 기본적인 스레드가 사라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엠베드 OS를 실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생성하지 않은 몇 가지 스레드가 돌아요. 아이디 스레드랑 타이머 스레드는 아마 생성하면 돌 거고 또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세 개가 돕니다. 그 중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전제는 적어도 사용자 스레드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의 사용자 스레드가 아예 없어버리면 프로그램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사용자 스레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커널 스레드만 도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용자 스레드는 항상 하나는 있어야 돼요. 네. 타이머랑 같겠죠? 보시면 지금 타이머랑 같잖아요. 느낌이 타이머랑. 네. 좀 이제 보시면서 타이머랑 좀 다른 점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참. 이거는 뭐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이벤트 큐 만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까 전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콜백 펑션을 등록하는 부분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 하나 찍고 여기 보시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타임아웃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요. 이 타임아웃 객체는 엠베드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타임아웃 객체 하나 만들어서 타임아웃 캔슬을 10초 뒤에 실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 큐에다가 캔슬 아이디 이거 뭐 얘 같은 경우 솔직히 얘나 뭐 얘도 아이디가 받아오긴 하겠지만 여기 아이디를 리턴 받은 이 아이디 갖다가 이 이벤트 큐에서 없애줄 수 있어요. 이벤트 큐에다가 내가 어떠한 그 타이머 인터벌을 주고 거기다가 내가 그 타이머 인터벌에서 실행하라고 콜백을 주잖아요. 그래놓고 그러면 이벤트 큐가 그 리스트들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돌면서 그 시간값 설정한 시간값에 맞게 그 함수들을 실행시켜 주는데 저걸 쓰면 그냥 그 함수를 지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에서.
예, 그 용도입니다. 이거 질문 없으시죠, 여기까지?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그냥 질문 없으시면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쭉쭉 나갑니다.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요 밑에 실행 안 돼요. 요 밑에 실행 안 됩니다. 예? 캔슬이라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여기서 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와일루프가 하나 있어서 걔가 끝까지 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실행 안 돼요. 왜 저기 처음부터 안 잡힐까? 희한하네. 자, 이거는 실행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드린 예제, 그러니까 이벤트 Q에 체이닝이라고 하는 03번 예제거든요. 그거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얘를 볼까요? 뒷북판 소리구나. 간단하죠? ABC 실행됩니다. ABC. ABC. 네, ABC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트 뭐 헬로 A 찍거나 헬로 B 찍거나 헬로 C 찍는 애들을 보면 각각의 이벤트 Q의 콜백의 파라미터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말이 어렵나요? 여기 보면은 이벤트 QA라고 하는 녀석의 printf 콜백으로 등록되어 있는 애가 헬로 프린트 A를 찍고 이벤트 QB는 헬로 프린트 B를 찍고 이벤트 C는 헬로 프린트 C를 찍잖아요. 근데 이 밑에 내려가 보면 A나 B에 대한 디스패치는 없어요. A만 있어요. 네. 대신에 저 녀석들을 A에다가 묶을 수 있어요. 이벤트 Q는 하나의 이벤트 Q에다가 다른 이벤트 Q를 저런 식으로 체이닝한다 그러거든요. 체인처럼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A에 디스패치를 하면 이벤트 QC나 B에 있는 애들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저걸 다 때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B점 디스패치해서 이거 없다고 치고 A점 디스패치하고 B점 디스패치하면 프린트 헬로 프린트 B 찍힐 것 같아요? 안 찍힌다니까요. 디스패치가 먹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행시켜줄까요? 그러면 저거에 따라서 각각 스레드를 이벤트 큐마다 스레드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저렇게 체이닝을 걸어가지고 하나로 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체인이? 필요해서 나온 거죠. 저거를 뭐 100개 만들면 100개 다시 디스패치를 실행시켜 줄수 없잖아요. 이벤트 큐 상황에 따라서. 네, 체인이 하면 돼요. 이제 4번인데요. 4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스 보면 되는데,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 이벤트 큐에서 처리하면 유저 영역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럽트의 응답성이 떨어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인터럽트의 처리를 이벤트 큐에서 처리하면 유저 영역에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럽트의 응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신 거 봐야죠, 이제. 이거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4번? 버튼? 실행시켜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거 버튼 눌러야 됩니다. 동작시키실 때. 자, 먼저 소스 코드 먼저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레드 하나를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스레드에다가 큐를 할당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벤트 큐 어디 있어? 예. 야. 그죠? 예. 그죠? 디스패치 함수는 없잖아요. 디스패치 함수는 없지만 저기 지금 만든 예, 스레드에다가 스타트 할때조 큐의 디스패치 함수가 이제 예, 저 스레드의 함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인 이 녀석의 아이디를 갖고 오고요. 예. 얘는 지금 어딨냐? 인터럽트죠? 유저 버튼.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 네. 인터럽트 객체예요. 그죠? 그리고 이벤트 큐도 이렇게 이벤트 사이즈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개 이벤트를 붙여줄 수 있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벤트랑 같이 연동되는 거니까, 예, 그건 좀 나머중에 하고요. 보시면. 라이즈일 때이 핸들러 이게 ISR이 되겠죠. 그죠? 폴링일 때는 이 핸들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안 나오긴 할수 없는. 버튼을 눌렀다 떼면 될 거잖아요. 신호가 떨어졌다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라이징 엣지일 때는 이 펑션을 실행시켜줘요. 예. 예. 떨어질 때는
얘인가요? 얘가 아니에요. 보면 이벤트 큐에 이벤트라는 펑션을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이벤트 큐에 이벤트라는 펑션을 실행시켜 주는데 그 이벤트라는 펑션이 실행될 때 콜백으로 불려지는 함수인 폴 핸들러를 실행시켜 줘요. 말이 어렵나요? 현재 라이징일 때 ISR은 얘지만 폴링일 때 ISR은 이벤트 큐에 이벤트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벤트 함수가 실행시켜 주면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기다 콜백 펑션 등록해 놓은 걸 그냥 실행시켜 주는 것뿐이에요. 실행시켜라라고 명령을 주는 것뿐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는 이게 실행되는 거고요. 얘는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걸 실행시켜 그냥 실행을 시켜 볼게요. 보시면 이걸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 혹시 이거 다 지울 수 있는 거 아시는? 없겠죠? 아직? 네, 없는 것 같네요. 뭐 눌러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살짝 내려서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이 값은 메인 스레드의 값이에요. 얘는 메인 스레드의 값입니다. 메인 스레드 값.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라이지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 그 인터럽트 객체의 ISR로 등록된 함수였잖아요. ISR로 등록된 함수여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읽어보면 사실 여기가 널 값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뭘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디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폴 핸들러는 아이디 값을 읽어보시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폴 핸들러의 이 스레드 아이디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여기서 만들었던 스레드 T의 아이디인 거예요. 그 녀석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 라이지 핸들러는 사실은 얘는 ISR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찍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유저 영역 코드가 아니죠. 이해했어요? 그쵸? 그런 것 같았어요. 질문하시라니까요. 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커텍스 M이라고 하는 코어의 모드는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딸랑 두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모드하고 핸들러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메인, 그러니까 R2S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메인 함수에서 시작돼가지고 여러분들 코드가 돌아가잖아요. 그 코드는 그냥 핸들러 모드에서 동작하는 코드예요. 아니, 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하는 코드예요. 근데 인터럽트를 빵 띄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터럽트를 띄우면 인터럽트에 관련되어 있는 등록된 그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인터럽트 함수가 실행이 되거든요. 인터럽트 함수가 실행돼요. 그 녀석은 여러분들이 짠 그 프로그램 영역인 저 스레드 모드에서 실행되지 않고요. CPU의 모드가 살짝 변경한 모드 체인지가 돼서 핸들러 모드라고 하는 영역에서 실행이 돼요. ISR 코드는 그렇게 실행됩니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죠? 인터럽트가 빵 실행됐을 때 인터럽트 ISR이 실행된다는 거는 아세요?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어떠한 특정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 그 특정한 인터럽트에 걸맞는 작업을 해주기 위해 인터럽트 ISR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게 돼 있어요. 그 호출하는 그 펑션들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도는 그 모드 CPU 모드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핸들러 모드라는 특별한 모드에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라이즈라고 하는 이 핸들러는 핸들러 모드에서 실행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벤트 큐에다가 등록해서 콜백으로 등록한 저 for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 유저 모드에서 실행이 돼요. 그러면 falling일 때 발생한 인터럽트에 대해서 그죠?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그 ISR은 뭐냐면 아까 전에 Q에 관련된 이벤트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뭐 하냐? 그냥 저 콜백 펑션을 실행시켜 달라고 이벤트 Q한테 알려주고 끝난 거예요. 그럼 이벤트 Q가 자기 순서가 되면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이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아마 내부적으로 사실은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대로 쓰긴 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개괄적인 이해니까 보세요.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 그러면 이 인터럽트에 이 인터럽트 어떤 특정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 특정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해야 되는 함수를 하나 달아놔요. 그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 그러기도 하고 ISR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줘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CPU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모드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메인 펑션. 그죠? 그리고 저기 스레드 하나 있었죠? T라고 하는 거. 걔는 지금 뭘 돌리죠? Q에 디스패치 펑션을 돌리고 있죠. 그죠? 얘는 스레드 모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모드가 다르다고요. 모드가. 아시겠어요? 모드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저기 라이즈인가요? 폴인가요? 라이즈. 라이즈 펑션이 지금 얘로 등록돼 있죠. 얘는 여기서 실행돼요. 그러면 폴은 뭐냐면 이 함수가 실행된 거예요. 이거. 이게 아니라
이게 실행됐다고 이거. 이거. 얘는 뭐냐면 얘한테 제 포를 실행시켜 달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뭐예요, 그럼? 여기서 큰 차이가 뭐예요? 예? 아니요. 스피드도 있죠. 스피드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R2S를 쓰고 있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R2S를 쓰고 있다니까요. 이거 다 스케줄링 되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ISR은 바로 실행되지만 쟤는 컨텍스트 아이디요? ISR의 컨텍스트 아이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저 라이징 엣지를 찍으면 아이디가 부여가 안돼 있었어요. 예. 네. ISR에서 아이디가 부여가 안돼 있었는데 지금 버전업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건저 차이라고요. 저거. ISR로 실행된다는 건 즉각적인 반응은 하겠지만 뭐에 관여를 안 받냐면 스케줄러에 관여를 안 받는 거예요. 스케줄링 관여를 안 받는다니까요. 바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유저 영역에다가 스레드 영역에다가 내가 함수를 실행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어. 걔는 스케줄러의 영향을 받죠. 근데 내가 실행시켜 달라고 했던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가장 꼬랩이면 언제 실행돼요? 다른 애들이 다 실행되고 블록 웨이팅 돼 있을 때잖아요. 스피드 차이가 완전 확연히 나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우세요? 모드가 다르다니까요, 모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ISR 빼고 여러분들이 짜는 유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코드는 스케줄러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 메인을 싸가지고 그냥 쭉 짜듯이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언제 돌지를 이렇게 항상 씽킹을 하세요. 그거 놓치면 프로그램 엉망돼요. 네. 자원은 주고받을 수 있죠, 메모리니까. 근데 저건 뭐냐면 저거를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내부 CPU에 있는 내부 레지스터 있잖아요. 그게 좀몇 가지가 변경이 돼요. 대체돼요. 뭐 스택 포인터라던가 뭐몇 가지 이게 상태 레지스터라던가 저 모드별로 따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쓰는 거거든요. 대신에 공통적으로 내가 메모리를 잡아놓고 메모리 주소를 찍는다 그러면 똑같이 쓸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은 공유돼요. 예, 네, 되긴 되죠. 전역 변수에다 잡아놓고 쓰는데 그게 뭐. 예, 네, 어차피 그 메모리 번지에는 그 메모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 데이터를 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ISR 내에서 어떤 공유 자원을 처리하려고 할 때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예. 반영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저거예요. 저거. 저거.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인터럽트에 대한 이벤트 큐에 처리하면 유저 영역에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럽트 응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저 간단한 저한 줄이 그렇게 깊은 뜻이 이제 아시겠어요?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지금 저도 느끼는 건데 엠베드 OS가 되게 많이 발전하면서 되게 내부적으로 수정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버전별로 차이도 많고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기엔 좀 버거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혼자지만 자들은 몇백 명이 달라붙어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전이 되게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뭔가 예전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만 체킹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게 정말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예, 다 까보지 않아가지고 예. 그렇지만 저런 기본적인 지식의 배경 하에서 동작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다른 RTOS를 쓰더라도 저건 똑같이 적용돼요. 아시겠죠? 저거는 이제 CPU 코어에 관련된 내용이고 ISR 관련된 내용이고 스케줄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공통이죠. 그죠? 단지 내가 어떤 RTOS를 쓰는지에 따라서 약간 사용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구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지겠죠. 저 내용은 공통이에요. 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그럼 10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요거 설명 들으시면서 요거 이제 예, 카피하시면 돼요. 이건 뭐 별거 뭐 네, 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설명 들으시면 그거 카피해 주세요 다. 이제 5번인데 5번 예, 5번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뭐 쟤도 버튼 누르면 동작합니다. 그래서 5번 실행시켜 주시면 그때 뭐 예.
자, 이거 예제 설명해 드리고 실행시켜 보셨어요? 간단하죠. 아까 전하고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 단 여기 위에 요거 하나 바뀌었어요. 요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요거 하나 바뀌었죠. 여기 여기서 큐 코를 넣고 이 함수를 실행시켜 달라고 예. 이벤트 큐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행시켜 보시면 여기 예. 폴 핸들러에 관련된 아이디랑 예. 여기서 찍는 아이디가 같아요. 왜냐면 이벤트 큐가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언제 쓸까요? 저렇게 되면 저게 왜 되게 좋아 보이죠? 저걸 딱 보고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저거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보고 되게 괜찮은, 얘는 이런 게 지원되네? 저게 뭐 없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지? 되게 창조적으로 없던 거를, 이런 기능을 넣어야지. 그래서 없던 그 개념의 것을 가져다가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 저렇게 만드는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게전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 언뜻 때 쓰면 좋을까요? 자, 이제 이러면서 아이씨 말해주면 되지 씨, 이런 표정인데. 예. 예, 그렇죠. 그거예요. 맞아요. 뭐냐면 자, 예를 들게요. 프레스기 저번에 들었죠. 모터를 멈춘다, 부저를 울린다잖아요. 부저 울리는 거 급해요? 안 급하잖아요. 모터 멈춰. 모터를 멈춘다, 부저를 울린다. 부저 울리기 전에 다른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이벤트, 인터럽트 관련된 이벤트가 걸렸어, 장갑이 걸렸다는 이벤트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보면 얘는 하나의 작업인 거잖아요. 멈춘다, 울린다가 하나의 작업이잖아요. 연관이 있죠. 그렇지만 멈춘다는 되게 빨리 처리해야 되지만 울린다는 뭐 나머지 뭐 하나의 작업이긴 한데 연달은 작업이긴 한데 나머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처리하고 올려도 되잖아요. 그럼 저렇게 달아두면 여기서 이거 하고 이거 던져 놓으면 뭐 우선순위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가지고 저게 울리겠죠. 그죠? 구조화가 잘돼 있다면. 물론 저렇게 쓰는 게 여기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저거 개념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짤때탑 바텀 버텀 탑하프 버텀하프 그래가지고 저런 개념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버텀 쪽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개념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1년의 작업이잖아요. 1년의 작업. 그죠? 1년의 작업인데 저거를 해놓고 뭐 저거 한 다음에 걸렸으면 보통 이렇게 하겠죠. 뭐 그냥 R2S 안 쓰는 분들 프로그램 짜는 거 뻔하거든요. 그냥 해볼게요. 멈춘다. 걸렸다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기다 변수 하나 값을 변경한다. 메인 while 루프에서 돌면서 그게 변경된지 확인한다. 그거에 맞는 작업을 한다. 후지잖아요. 그렇게 짜지 않으세요? R2S면 저게 깔끔하게 됩니다. R2S가 아니라 Embedded OS에서 저렇게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요. 만약에 저 밑에 더 세분화된 다른 작업들이 그 상황에 따라 맞게 동작한다 그러면 뭐 그거에 관련 함수들을 분기해서 해놓은 다음에 Q에다가 저렇게 몇 가지 함수를 등록시켜놔도 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 또 움직일 테니까. 예. 그리고 저기다가 또 그것도 가능하겠죠. 몇 초 뒤에 울려라도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콜이 되는데 콜인이 될 거잖아요.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콜인 해서 2초 뒤에 실행되는 거 훨씬 더 유연해지죠. 먼저가 아니라 바로 네, 바로 실행되라는 거죠. 그 타이머 값을 주면 그 불리고 난 이후에 그 시간 뒤. 예. 네, 근데 만약에 전용의 저 스레드가 우선순위가 낮다 그러면 바로 동작은 안 되겠지만 우선순위에 상 관여를 받긴 받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1초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 00초일 때 걸어놓고 2초 뒤에 실행시켜라라고 하면 정확히 2초 뒤에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순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 거의 그 시간에 맞게 실행시켜 준다는 거죠. 보장한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그걸 맞추려 그러면 저 녀석의 우선순위 높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쟤는 보고 있다가 2초 뒤에 실행하라는 이벤트를 체킹하고 바로 실행시켜 버릴 거예요. 웨이트 상태에서. 예. 그거는 내가 만드는 구성하기 나름인 거죠. 예. 그리고 꼭 저거 하는 것처럼 이벤트 큐를 하나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벤트 큐를 몇 개 만들어서 각각의 스레드를 할당해서 그거에 맞게 동작시켜도 돼요. 구조화해서 필요하시다면. 아이디가 같다는 게 뭐죠? 네, 이벤트 큐는 아이디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벤트 큐에서 동작하는 그 이벤트 큐가 라이즈랑 폴이랑이요? 얘랑 같다고요? 얘랑 같아야죠. 얘랑 같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 보면 얘도 잠깐만 이거 코드가 안 보여서 이 함수도 얘도 이게 떨어질 때 이걸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떨어질 때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 뭐 하냐면 얘는 이 함수를 여기서 실행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바로 불려지긴 하지만 얘도 이걸 불렀다는 거는 이 함수를 여기서 실행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영역에서 실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번호가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가 어려우세요? 아, 마지막 이벤트 큐에 있는 마지막이 쉐어드 이벤트인데 이거는 좀 이따 해야 돼요. 좀 이따 해야 되고요. 넘어가서 이벤트인데 사실은 이 이벤트도 상당히 기능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벤트 큐에는 이벤트가 달리잖아요.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함수거든요. 근데 그 함수가 객체화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객체화된 함수들을 좀더 되게 모르지. 많은 기능을 제공해서 유연하게 쓸수 있는 객체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이벤트 객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얘가 왜 그게 없지? 함수. 예제 먼저 보고 도큐먼트에 관련되는 이벤트 클래스 관련된 도큐먼트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딘지 못 찾겠어서 예제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레드 하나 생성하고요.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벤트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이벤트 1이 여기 있고요. 이벤트 2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에 보시면 이렇게 펑션 포인트에 관련된 이 템플릿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여튼 지금 풀풀 안 익숙하신 분도 계시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애들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 이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얘는 요런 함수를 들고 있을 거야라고 정의가 했고요. 그리고 여기 걔 이름은 이벤트 1이라는 애야. 그리고 얘는 이벤트 큐요 이벤트 큐랑 연관이 있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벤트 보시면 딜레이 피리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벤트 스레드를 땅 실행시켜주면
여기. 여기 이렇게 아이디를 갖고 포스트 해버리죠. 보면 이건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면 Q를 여기다 디스패치 해줘요. 그리고 여기 핸들러, 여기 보시면 이 핸들러 보시면 여기 핸들러잖아요. 여기서 받는 값은 뭐냐면 여기 아이디 값이거든요. 예, 요 아이디 값 받아가지고 Q에서 요 아이디 여기 Q 펑션의 아이디 이거 여기 아이디 이거 그쵸? 사실 이 핸들러에다 이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현은 안 했고요. 여기서 보면 아이디 1번을 죽이는 예, 형태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이벤트 지금까지 보시면은 특정 함수를 콜할 때 콜을 써서 했지만 여기서 보시듯이 이벤트에 관련된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이벤트 객체가 제공해주는 펑션으로 좀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핸들러나 이 프린트 F를 좀더 유연하게 쓸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객체가 이벤트 객체예요. 그리고 그 이벤트 객체를 동작시키기 위한 이벤트 큐에다가 달아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내용은 확실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이벤트랑 관련되어 있는 그 펑션들이나 그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사실은 이 도큐멘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의 능력 그 내용들도 많아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많긴 한데 여튼 보시면 이벤트 보이드 클래스잖아요. 이거 말고도 여기 있는 이것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요런 값을 집어넣는 것들로 다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벤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좀 하시면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 프린트F로 아이디를 받아오게 돼 있구나.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벤트 1번이라고 하는 펑션을 실행할 때이 포스트로 1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아이디를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실 텐데 딜레이 값이에요. 딜레이 값. 그래가지고 이게 100ms인데 이거를 만약에 되게 증가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실행돼요. 그리고 얘는 100ms마다 실행됩니다. 네. 그렇고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 포트를 실행되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얘니까 이 녀석 얘니까 요 스레드에서 이 포스트 함수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거는 여기서 실행시켜 준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웨이팅이나 이런 게 없죠. 없죠. 여기 보시면 웨이트가 없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포스트 1이라고 하면 여기서 1 값을 받아서 여기서 이벤트 1번에 카운트를 찍게 돼 있어요. 그죠? 1번을 찍어요. 그리고 1번을 바로 죽이니까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얘가 언제 실행되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얘를 실행시켜줬지. 그리고 여기서 포스트 던지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함수가 실행되는 이 포스트라고 던져서 이걸 실행시켜주면 이 핸들러를 요게 요거에 들어간 값으로 이 이벤트에 물려있는 함수인 얘를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스트 1을 던졌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이 시간 딜레이, 얘가 설정한 시간 딜레이만큼 반복되면서 실행시켜줄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렵죠? 보면 자 어디서부터 잡아야 돼? 1이 실행되잖아요. 1 그죠? 현실적으로 보면 보세요. 1은 어디서 실행되냐면 이게 찍힌 거잖아요. 이벤트 1번이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어딨냐? 찍혔잖아요. 걔는 여기서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벤트 2번은 여기서도 찍히는 거잖아요. 요걸 불러서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요거 한번 실행시켜주고 요거 한번 실행시켜주잖아요. 여기서 보면 시간 타이밍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행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거긴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요. 딜레이, 피어리어드. 대신에 1번이 한번 찍히는 건 여기서 바로 실행시키자마자 얘를 캔슬하니까 안 찍히는 거고 100mm마다. 근데 얘는 안 캔슬 시켜주니까 400mm 뒤에 400mm마다 한 번씩 찍혀주는 거고 그죠? 여기 아 얘는 100mm마다 찍혀주는 거고 여기가 포스트 2에 대한 이거니까 아이디 2번이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보시면 400mm에 한 번씩 찍히는 거니까 여기 400mm에 한 번씩 찍히잖아요. 그게 요 이벤트 Q에 맞물려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건 함수를 언제 실행시켜 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떤 함수를 실행시켜 줄 건지는 여기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 이벤트에 이 함수를 실행시켜자고 실행시켜 달라고 내가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기서는 이거를 실행시켜 달라고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실행시켜주면 적어도 아 이거나 이게 실행되겠구나는 알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실행시켜줄 거냐라고 하면 어디에 맞물려서? 이 Q 이벤트 Q에 맞물려서 동작하게 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각 개별적인 이 이벤트에 관련되어 있는 타이밍은 이벤트 개체에서 등록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얘는 한 번씩 이 시간에 한 번씩 얘는 이 시간에 한 번씩 실행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디스펫 그리고 아이고 이게 실행되면 이게 실행된 이후에 여기서 바로 이게 실행될 테니까 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벤트 포스트라고 던지면 이 이벤트 포스트는 아까 전에 이 핸들러인 함수를 하나 이 인자값을 갖는 이 함수 하나를 등록한 거예요. 얘는 이 인자값을 받는 함수 하나를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펑션 포인터랑 인자값을 등록한 거죠. 그러면 얘랑 얘는 각각 실행시켜 줄 거지만 여기서 이걸 죽이니까 얘는 한 번 실행시켜 주고 죽을 거고 얘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될 거예요. 이것처럼. 근데 얘는 또 400mm마다 한 번 실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에 보시면 이벤트 큐에서 콜이나 콜 에브리를 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콜백 펑션에 대한 타이밍 값이나 즉시 값을 집어넣고 동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써도 되지만 저렇게 이벤트 객체를 쓴다 그러면 각각의 함수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저렇게 기능이 많아진 거예요. 대신에 쓰기가 헷갈린 것 같은 거죠. 근데 몇번 작업하면서 써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펑션을 등록해서 이 펑션 하나가 이벤트 객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 객체를 이런 식으로 단일적으로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어떠한 옵션을 주고 이 옵션 준 거를 이 큐에서 실행시켜 줄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러면 좀더 내가 어떠한 함수나 이벤트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게 이벤트라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저기 도큐먼트 찾아보면 이벤트에 관련되는 기능이나 펑션들은 아직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렵죠? 이제 점점 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벤트 딜레마의 피어링 함수를 구성하고 이벤트 큐에 이벤트를 발송해서 취소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벤트를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객체인 거예요. 근데 이 객체를 그냥 쓰는 것보단 이벤트 큐에 등록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객체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함수를 좀더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오늘 할 거. 오늘 나눠준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쉐어드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큐에 예제인 쉐어드 이벤트를 안 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좀더 이제 좀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좀더 이해가 안갈 만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엠베드 OS에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능들에 대한 옵션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컨피그레이션. 저기 물어보셨잖아요. 뭐 메인스레드는 그러면은 프라이어리티가 노말인가요? 바꿀 수 있다니까요. 컨피그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보세요. 소스를 보여드릴게요. 소스를 보여드리고 이 문서를 이제 보세요. 자, 뭔가 새로운 소스를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빌드를 하게 되면 빌드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그 빌드라는 디렉토리에 여러분들이 만든 보드 이름이 생겨요. 만약에 다른 보드 있잖아요. 얘네들이 제공하는 다른 보드를 꽂아서 빌드하시면 그 이름으로 다른 디렉토리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embed underbar config.h 파일이라는 게 컴파일 할 때마다 생기거든요. 컴파일 할 때, 약간 빌드 클린 한다 그러면 아마 지워지고 생길 거고. 예. 보세요. 여기 뭐 시리얼 버퍼 사이즈 네. 어디 있을까 여기 뭐라 써 있죠? 뭐 스레드 스택 사이즈 스레드 스택 사이즈를 메인 스택 사이즈가 어디 정도 있지? 스택 사이즈 QIP 이거는 보드 레이트고 패션 플로우 디폴트 케이블 디폴트
타겟 부트 스택 사이즈고. 아, RF IRQ가 따로 있구나. 그리고 이건 아니고 이건 셰어드 LWIP이고 BBP고 TCP/IP고 컴프롬터 할이고 이벤트 루프 할. 디폴트 스택 사이즈 내지는 메인 스택 사이즈라고 있을 텐데 못 찾겠네요. 너무 많아서. 예. 여기 보면 엠베드 스레드 스테이터스 이네이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은 맨 얼럭할 때는 멀럭이랑 프리를 쓰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디파인으로 절정이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건 디파이 문이잖아요. 이 디파이 문 예를 들어서 엠베드 컴피그 PPP라고 하면은 주로 모뎀이나 연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PPP IP 버전 4를 이네이블 한다가 1이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서칭을 해서 엠베드 OS 코드에서 뒤져보잖아요. 저걸로 돼가지고 지금 분기문 뜨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는 제로잖아요. 여기는 PPP 스레드의 스택 사이즈. 아마 이게 PPP를 돌리면 내부적으로 스레드를 하나 생성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되는 메인 기본 스택 사이즈가 이건 거예요. 이거 816. 그리고 뭐 가장 간단한 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프린트F 하잖아요. 프린트F 할 때도 버퍼를 쓰잖아요. 그 버퍼의 기본 사이즈는 256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엠베드 OS의 컨피그레이션은 저렇게 컴파일할 때 생기는 embed_config.h 파일의 디파인문으로서 설정이 되고 그 디파인문을 가지고 코드상에 분기가 되어 있고 적용이 되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바꾸면 소용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전에 뭐 테스트할 때 와이파이인데 그 와이파이 모듈에 AT 커맨드로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디폴트 프린트F에다가 묶여놓고 AT 커맨드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동작하다가 뻗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봤더니 그 와이파이 모듈이 제공하는 리턴되는 AT 커맨드의 양이 256 바이트를 넘는 거야. 그러니까 뒤가 깨지면서 코드가 죽었거든요. 그럼 저걸 늘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코 늘리거나 변경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바꾼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컴파일할 때 새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엠베드에선 제공해 줘요. 자. 여기서 이제 컴파일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정의한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이 툴, 엠베드 스튜디오. 엠베드 스튜디오의 나쁜 점이 뭐냐면 엠베드 컨피그레이션을 만질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채널이 있던 것 같던데. 오토 인스톨링 미싱 파이썬 모듈? 불안한데? 예전에 썼기 때문에. 이 명령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엠베드 CLI를 쓰는 게 상당히 많은 명령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엠베드 CLI를 깔아 예전에 깔았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치시면 지금 걔가 파이썬 모듈이나 이런 컴파이서 툴이기 때문에 아마 예전 버전? 지금 땡겨받은 OS 블링키는 최신 버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깐 게 예전 버전이니까 그런 게 또 충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엠베드가 좀 툴이 이거 그냥 별도 얘긴데 첫날을 보완하면 엠베드 CLI 할 때 엠베드가 파이썬 2점 버전 때, 2.6대 버전 때, 3.5번째, 3.6번째, 3.7번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충돌이 일어나서 그거 잡아보면 시간 다가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면 엠베드도 그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보면 아마 모듈 관련되어 있는 그 버전이 아마 지금 에러를 내는 것 같은데 투체인 버전에서 그런데 저거 그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치면 컨피그레이션 모듈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컨피그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애매하죠. 근데 그 컨피그레이션 일단 설명을 하면서 볼 텐데 그 부분은 그 관련 각각의 컨피그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큐먼트나 설명서에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없어요. 그냥 지금 설명 듣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얘가 뭘 하겠다라고 싶은 걸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엠베드 CLI를 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툴을 쓰면서 제가 가장 불만인 게 엠베드 컨피그레이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엠베드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얘를 쓸 건데 그러면 내 입맛에 맞게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게 뭐 기트라도 나와가지고 뭐 바꾸겠냐고 막 가전에 보면 뭐 내가 PPP 안 쓸 건데 뭐 PPP 안 쓰겠다라던가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유아트 랭스 그 버퍼 랭스를 256이 아니라 더 키우겠다라던가 못하잖아요. 못해. 밑줄에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제이슨 파일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세요. 거기. 제이슨 있죠. 이 제이슨은 무엇인가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안 궁금했죠. 뭔지 몰랐으니까. 보시면 더 재밌는 건 이 제이슨 파일들은 컴만 남아요. 어디 맞냐면 자 이제부터는 엠베드 OS가 아니라 엠베드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쓰면서 아는 거예요. 쓰면서 아셔야 돼요. 제가 말했죠? 공짜 없어요. 쓰면서 아시면 돼요. 보시면 엠베드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엠베드 언더바 app.json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보세요. 저 디렉토리 엠베드 OS 이그제플 블랙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맞죠? 여러분이 집어넣은 어플리케이션 소스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인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엠베드 어플리케이션.json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엠베드 OS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이 파일 하나만 있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컨피그레이션 저장하는 파일이 저기가 돼요. 저기가 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있나? 그리고 일례로 일례로 말씀드리지만 JSON 파일을 바꾸잖아요. 이거 네 아무것도 안 바꾸고 저장 아무것도 안 바꾸고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파일 그 히트 시간이 바뀌죠. 그죠? 그것만 바뀌어도 풀빌드입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이라 풀빌드. 풀빌드 아름다운 세상이라 저거 손대는 순간 나 풀빌드. 아시겠죠? 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자, 쉐어드 디스패치라고 하는 걸 나중에 설명해 드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기서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벤트 쉐어드 디스패치 프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툴로 해줘야지만 아까 전에 그 마지막 제가 실행 안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동작해요. 그러면 저거 볼까요? 어플리케이션 저거 한 거 같아요. 저거는 어딨냐? 그리고 아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저 JSON 파일 포맷은 지금 제가 틀린 거 있어요? 없죠? 저 경고창 오면 계속 떠 틀린 게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쓰시려면은 엠베드 CLI를 쓰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엠베드를 가셔서 내가 엠베드를 쓰시겠다 그러면 CLI는 필수적으로 따라서 쓰세요. 엠베드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드시거나 일을 하셔야 될 분은 엠베드 CLI를 필수적으로 따라서 쓰시고요. 그냥 이거 그냥 비슷하게 보조적 수단을 쓰시면 에디터 하시나요?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보면 찾아가지고 그거 해주니까. 물론 에디터가 필요하고 그냥 한다 그러면 VS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그냥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부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긴 하는데 보세요. 자, 엠베드 JSON이죠. 이벤트 점 쉐어드 다시 디스패치 다시 프롬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자, 여기 이벤트 점 쉐어드 아니네. 어플리케이션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퓨, 커피. 빌드가 안 됐나?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안 됐나 이거? 쉐어드 디스패치 프롬. 쉐어드 디스패치 프롬. 어? 그럼 이걸 봐야 되나? 시스 스테이트. 그냥 이걸 보죠. 여기 나오니까 바로 시스 스테이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시스 스테이스 이네이블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택 스테이트스 이네이블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들이 바꿔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막아놨는데
시스테이터스 레퍼토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시스테이터스 H 파일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는 이 함수들 있잖아요. 여기 어디냐? 시스테이터스 CPU 레퍼츠나 여기 힙 스테이터스나 스레드 스테이터스 관련된 여서 여기 뿅 예, 어디 갔냐? 여기 밑에 있구나. 레포트 CPU 레포트. 여기 보시면 이 기능들 있잖아요. 여기 어이씨 어디 갔어? 뭐 get, each 이런 특정 펑션들이 저거를 이네이블 시켜줘야지만 컴파일할 때 디파인에 의해서 풀려가지고 코드가 등록이 돼요. 아시겠죠? 저게 영어로 돼 있으면 저거 분명히 저거 찾아보시면 저 특정 저 함수에 대해서 if defi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1로 돼 있어야지만 저 펑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문서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embed company.h 파일이 생기고 그 embed company.h 파일이 생기는 녀석은 JSON 각각 등록되어 있는 JSON 파일을 툴이 번역을 해서 디파인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디파인문들은 소스 코드의 디파인으로서 작동을 해서 내가 특정 소스가 컴파일할 때 포함될지 안 될지를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성 파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컴피그 파라미터 그리고 뭐 이렇게 헬프 어찌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여러분 문서 보세요. 왜냐하면 문서 보세요. 이제 CLI로 하다가 이걸로 하니까 더 불편하네요, 사실. 지금 내 엠베드 OS 소스 코드잖아요. 보시면 타겟 보시면 얘네들이 제공하는 벤더에 대한 이 벤더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밑에 다 있어요. 그럼 컴파일할 때 그죠? 컴파일할 때 이걸 다 포함시키진 않을 거잖아요. 사이즈가 얼마나 된다고. 그럼 그거에 맞게 컴파일하거든요. 그럼 뭘 갖고 하느냐? 컨피그레이션을 갖고 해요. 어떤 컨피그레이션 갖고 하느냐? 여기 타겟.json 있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컴파일할 때 디파인문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뭐죠? 이 이름이 뭐지 얘가? 얘가 뭐지 이름이? 아, IoT01A죠? IoT01A에 관련된 그 컨피그레이션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h 말고 각각의 라이브러리스 보면은 embed_lib.json 파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라이브러리 컴파일할 때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정보들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역순해야 되느냐? 저걸 보고 내 embed_app.json에서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구성을. 그러면 embed_app.json의 파일에 있는 저 만약에 저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LP 티커, LP 타이머, 디스 타겟 서포트의 LP 타이머? 예. 얘를 쓰는데 이게 밸류 값이 1이잖아요. 내가 이걸 안 쓰겠다 그러면은 엠베드 언더바 APP에서 저거 저거 이름 쓰고 저거 이름 쓰고 저 녀석 밸류.1을 제로로 바꾸면 오버라이트 돼서 저걸 안 쓰게 될 거예요.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요. 예. 네. 감이 안 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좀 뭐라 그러지? 예. 네. 그럼 특이한 컨피그레이션을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보드를 가지고 만들겠다라 그러면 이 컨피그레이션을 갖고 포팅을 해줘야 돼요. 그 컨피그레이션에 맞게 동작할 수 있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시는데 저는 했습니다. 저희 거 예, 엠베드 OS 5.8대 거를 가지고선 제가 바꿔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바꿔야 돼요. 여기서 등록하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할 때 특정 타겟에 대한 타겟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이상한 JSON 파일 하나 추가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쭉 있어요. 말했듯이 라이브러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embed OS의 이벤트 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폴더거든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폴더의 컨피그레이션 어떻게 결정하냐면 여기 보시면 embed underbar lib.json이란 파일 있잖아요. 그걸 열어보면 이 라이브러리 폴더가 갖는 컨피그레이션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름은 이벤트고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페어런츠는 뭐 쉐어드 스택 사이즈는 2048을 잡을 거고 쉐어드 이벤트 사이즈는 이렇게 저거 잡을 거고 예. 뭐 쉐어드 하이 프라이어 리틴지 모르겠지만 프라이어 스택 사이즈는 1024고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근데 저기서 보면 자 여기서 문제 저 각각의 옵션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나요? 저 한 줄 헬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기 스택 사이즈 4 그러면 shared high priority event queue thread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high priority event queue thread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저거 바꾸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다는 거. 그렇지만 굳이 저런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값이 다 설정돼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긴 열어두고 문서를 볼게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지금 뭐냐면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의 옵션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컨피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 컴피그 타겟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타겟 오버라이드 하여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저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 이렇게 생겼고 자 그리고 엠베드 lib json 파일하고 엠베드 app json 파일을 만드는 컨피그레이션의 이름이나 형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네임 저거는 라이브러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기 매크로 그러면은 저기 매크로라고 돼 있잖아요. 저 매크로는 embed.underbar.h에 매크로로 등록이 되는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뭐 컨피그 그래서 저 이거의 버퍼 사이즈 그러니까 my lib underbar 버퍼 사이즈는 define 1024로 되는 거예요. my lib underbar timer underbar period는 required true니까 true다. 그리고 여기 매크로네임이니까 이 매크로네임으로 변경되면서 true가 되는 거고. 얘 보면 my lib q size는 10 define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엠베드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lib config를 그 엠베드 언더바 lib.json 파일을 가지고 저거를 설정해 줘서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든 라이브러리 셋이 컨피그레이션이 필요 없고 디파인이 필요 없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냥 갖다 쓰면 되겠지만 저렇게 스택 사이즈나 큐 사이즈나 내가 가변적으로 쓸 거다 컴파일 타임 시에 라고 그러면 저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APP입니다. 저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보시면 보세요. 자, config인데 welcome underbar string이 hello라고 해서 이게 hello 이게 찍힐 거예요. 근데 여기 타겟 오버라이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별표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타겟.json 파일에 보면 타겟 이름 쫙 있었죠. 그 메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썼던 iot_01a라고 하는 아까 그 이름을 여기다 넣으시면 그 녀석의 컨피그레이션을 바꿀 수 있어요. 오버라이딩 할 수 있어요. 저렇게. 근데 컨피그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처럼 컨피그 해놓고 저기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아까 보시면 mylib.timeperi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타겟 오버라이드 할 건데 요 녀석 my lib 내가 어떤 타겟을 만약에 저 타겟 오버라이드가 저게 만약에 저기 별표가 아니라 우리 보드 이름이면 우리 보드 이름으로 저 별표를 바꾸면 우리 보드에만 적용되는 건데 lib 언더바 타임 피리어드를 100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인 my lib의 타임 피리어드 값을 100으로 바꾸겠다고요. 100으로. 예. 네.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전 이거잖아요. 엠베드 스태틱 엠베드에서 새로 추가하면서 저 스태틱스 그러니까 저기 통계값을 관련된 게 보이는데 저거 true 돼 있잖아요. 저거 해 줘야지만 예, 스테이터스 이네이블이나 스택 사이즈나 힙 사이즈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레포팅을 해줘요. 뭐 이거는 뭐 자 시간이 거시기 하니 빌드는 안 할게요. 오늘 나눠드린 예제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집에 가서 한번 빌드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거 다 닫고 설마 야 굳건하구나 야 다른 파일도 못 여는구나 야 아름다운데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 보시면 여기 컨피그레이션은 앱 버전에 의해서 앱 버전 해놓고 헬프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버전이라고 하는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설명서니까 이건 어플리케이션 버전을 말하는 거고요. 타겟 오버라이드 했을 때 플랫폼에서 SDIO 다시 보드레이트 이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지금 보드레이트 9600이죠. 플랫폼 닷 SD 다시 보드레이트를 바꾸면 이걸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바꾸잖아요. 그러면 embedded.h 파일 여기 embedded 컴프 파일 있고 9600 찾아보죠. 9600 여기 아마 9600은 있을 겁니다. 9600 보세요. 엠베드 이거랑 같이 볼게요. 자 플랫폼 디폴트 시리얼 보드레이트 가 이걸로 바뀌었네요. 시리얼 보드레이트 9600이죠. 아마 이 9600이 따로 없을 겁니다. 9600 유블럭스 시리얼 여기 있다. 플랫폼 디폴트 시리얼 보드레이트 여기 보면 플랫폼 시리얼 보드레이트 플랫폼 SDIO 보드레이트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엠베드 컴퓨터 플랫폼 SDIO 보드레이트 있잖아요. 여기 SDIO 보드레이트가 여러분들이 쓰는 printf의 기본 보드레이트 값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9600이 돼 있는데 이걸 바꾸시면 이 부분이 바뀌면서 여기 보시죠.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점이나 다시가 언더바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9600이 돼요. 그러면 엠베드 컴피그 플랫폼 언더바 SDIO 보드레이트를 여러분들 그 소스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저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값을 바꿔가지고 115200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을 좀 잘 다룰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컨피그 app 다시 버전이 밸류가 1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컴파일을 하면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mbedded conf는 붙어요. 컨피그레이션이니까 컴피그 conf app 언더바 버전 app 버전 무슨 얘기냐면 컴피그 app잖아요. 뭐야 이건 컴피그 app 뭐냐면 얘가 embedded app잖아요. 컴프 app 엠베드 언더바 app 밑에 있는 app 버전의 값을 여기서 읽으란 얘기예요. 이거 컴파일하면 제가 만든 이 컴피그의 밑에 있는 app 다시 버전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걸로 치환될 겁니다. 왜냐 엠베드 언더바 app.json 파일 안에 있는 컨피그레이션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엠베드 언더바 컴프 언더바 app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제가 쓴 그 컨피그레이션의 밸류값 인덱스값 있잖아요. 키 값이 저기에 이렇게 app 언더바 버전으로 바뀌어서 엠베드 컴피그 h 파일에 만들어져요. 는 1 디파인으로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컴파일 할 때 그러면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버전별로 내가 코드를 바꾸겠다 그러면 그 컨피그레이션 바꿔가지고 코드상에 저런 식으로 분기 띄워놓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모든 그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코드들이 저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은 없다는 거. 헬프 그 한 줄이 끝이라는 거. 그거는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뭘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썼던 팁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OS로 돼 있는 거 아무거나 찍어보죠. 예를 들면서 제가 뭐 BLE를 다룰 거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없을 수 없거든요. 여기 어디 갔냐? 없나?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JSON 파일 찾아보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어플리케이션 각각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했어요.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저게 타겟 오버라이즈죠. K64F라는 보드를 쓸 때는 타겟 피처 애드 BLE를 하고 타겟 엑스트라 레벨을 애드해서 예. 콜드이노 코드이노 블루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좀 정보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요즘에 만든 건가 보네요. 코드이노는 암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BLE 칩셋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BLE 칩셋 관련되어 있는 BLE 스택을 저기 쓰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 정도 정보는 공부하면서 아셔야죠. 그건 뭐 저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희가 썼던 IoT 01A에 관련되는 저런 것들도 예, 피처들을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예, 보면 저기 보면 K64F나 뉴클리어 401 알리나 저희가 쓰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쓰는 거에는 BLE가 달려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저 코드이노 BLE를 주로 쓰겠다는 얘기고 저 밑에 있는 NRF 같은 경우에는 BLE 칩셋이니까 그냥 BLE 애드가 돼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제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나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뭐 BLE 말고 뭐 여기 보면 example 클라이언트 이런 거 볼까요? 노라웬? example 노라웬 여기 이렇게 보시면 embedded.json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저게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싶으시면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정보들은 그냥 보시고 아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만 파악하시고 쓰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메인 스택 사이즈를 이렇게 결정하는 밸류 4096으로 잡았네요. 얘는 메인 스택 사이즈 결정됐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플랫폼 SDIO 컨버트 뉴라인 자동으로 집어넣겠냐? 트루. 보호레이트 115200으로 바꾸고 시리얼 보호레이트 디폴트 시리얼 보호레이트 115200으로 바꾸고 오버더의 액티베이트를 트루로 하고 저거 다 돼 있는 거죠. 예. 키값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 저 값이 디파인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쓰겠죠.
그러면 저 키값은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키값으로 바꿔서 하면 그게 적용되겠죠. 이런 식으로 컨피그레이션이 구성됩니다. 메인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도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뒤져보시면 나올 겁니다. 바꾸겠어요? 다른 걸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뭐 이런 거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칩도 바꿀 수 있어요. 예. 로라 SPI MOSI라고 하는 디파인이 들어가 있을 텐데 예제 소스에 그거를 저거 D11, D12, D13, D10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 코드에는 아마 SPI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을 할 때 뭐 embed config 뭐 언더바 뭐 어쩌고 app 언더바 로라 언더바 SPI 언더바 MOSI로 대치가 되어 있겠죠. 저렇게 바꾸시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편하죠. 저렇게만 저걸 쓸 수 있는 방법만 안다 그러면 내 타겟 디바이스별로 다 세팅이 가능하니까. 이게 embed를 다루는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어려워 보이죠? 저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쓰면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이 다루면서 그때그때 보면서 찾아가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물론 아마 저 컨피그레이션 값도 버전별로 바뀌게 할 거예요.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메인 스택 사이즈 얘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정보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엠베드 유저 컨피그 파일은 이걸로 해라. 네. 그럼 이 엠베드 유저 컨피그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매크로가 생성될 거고 그거 보면 이걸로 대체될 겁니다. 되셨나요? 닫아도 되고 그러면 아까 전에 건너뛰었던 그 OS 예제 이벤트 Q의 6번 쉐어드 이벤트를 볼게요. 짜잔. 얘는 이거를 true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게 바뀌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이 예 이때까지 생성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지금 펑션을 가지고 embedded event queue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그 저 event queue가 생성하는 인스턴스 객체를 받았어요. 근데 이건 돌려보셔야 하는데 한번 이거 돌려보시면 아실 텐데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제 설명 듣고 돌려보시고 확인만 하세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폴 핸들러를 여기서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당연히 폴 핸들러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get ID를 받아오겠죠. 그죠? 그죠? 그럼 얘는 이거 유저 영역에서 실행되는 거잖아요. 유저 영역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벤트를 받아왔지 저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벤트를 받아왔지 이벤트를 생성하는 스레드에 매핑시키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찍는 스레드 ID랑 여기서 찍는 스레드 아이디는 같습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돼요. 같이. 저렇게 아까 전에 그걸 쉐어드 스루라고 해놓고 쓴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불러들이는 디스패치 포레버를 실행시키는 그 스레드가 이제 저 이벤트 큐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돼요. 아까 전에는 실행시켜 보시면 이전 것들을 다 실행시켜 보시면 스레드 아이디하고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의 스레드 아이디하고 이벤트 큐에서 실행되는 스레드 아이디는 달랐어요.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 방식 아까 전에 그거를 세팅을 하시고 저 방식을 사용하시면 이제 저 메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 그러니까 저 디스패치 포레버를 부른 저 스레드가 이제 저 QS 스레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저 for이라고 하는 녀석의 스레드 아이디는 메인 스레드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스레드를 하나 생성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이벤트 Q용. 그래서 메인으로 같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렇게 안 쓰니까 옵션으로 준 거고 그렇게 쓰고 싶으면 저거 뭐야 컨피그레이션 옵션 켜가지고 쓰면 저거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게 다예요. 질문 있으신가요? 컨피그레이션 나오면 다들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 이해해요. 괜찮습니다.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요. 뭐. 쓰는 법만 알려드릴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툴 갖다가 그냥 끝내시기에는 되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컨피그레이션 리스트를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 문서 보면은 컴파일에 컨피그라는 옵션 주면은 얘가 갖고 있는 컨피그 옵션을 다 보여주거든요. 되게 길어요. 하면 이만 스크롤이 쫙 되는데 그게 다 컴피그 옵션이에요. 그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리다이렉션 시켜가지고 파일에 저장해 놓고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엠베드 CLI를 같이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유연성도 훨씬 좋고. 저요? VS 코드도 안 써요. 그냥 리눅스에서 전 쓰거든요. 리눅스에서 CLI 깔아가지고 그냥 VI로 하는데요. 안 써요. 그게 전 편해서 원래 그게 좀 손에 익어가지고 예. 라이브러리 내용을 찾아가실 때는 도큐먼트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컨피그레이션하고 소스 코드를 보셔야죠. 걔들이 만들어놓은 그 고급 인력이 만들어놓은 소스 코드를 공짜로 쓰시고 계신데 공부도 안 하시고 쓰신다 그러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